보통 회사채업이라고 얘기하면은 일본 계열의 대부업인 러시안 캐시나 상화모님 드라마에 등장하는 일숙짓는 어두운 지금 이런 사무실 같은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 있죠. 오늘은 인덕션 안에 세계의 나쁜 놈들, 빌런들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코너를 마련했는데 그 코너의 일환으로 일본에서는 야미낀 이라고 보통 부르죠. 일본의 사채업자, 불법 대부업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사채업자의 기원이 되는 건 이른바 아마추어 금융입니다. 아마추어 금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1800년대 후반 일본의 근대자본주의 형성기의 은행들은 사실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당시에는 이제 철강 뭐 이런 중공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은행이 주요 산업에 융자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이 필요할 때 은행을 비롯한 공적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쌀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애들 학비도 필요하고 다 하겠죠. 뭐 어디다가 손을 빌리겠어요? 부모, 친척, 아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 야, 뭐 이번에는 좀 돈이 급하게 필요해가지고 10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해서 열흘 지나면 11만 원 갚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 이거를 내가 본업으로 삼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등장하는 게 말하자면 이제 아마추어 금융인들. 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럼 이제 일수를 하는 거죠. 동네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당시에 일본의 이제 보통 사람들이 급하게 돈을 써야 될 때 이제 이용하던 하나의 굉장히 프라이빗한 금융의 형태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1920년대에 새로운 사채업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일본어로 그냥 얘기하면 사라리만 킹유예요. 셀러리맨 금융이죠. 그러니까 셀러리맨을 대상으로 한 금융이라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사라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라리망이라고 하는 계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 일본 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엘리트 계층, 한 인구 비율로 따지면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고학력이고 수입이 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부분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부침이 있죠. 근데 셀러리맨들은 일을 잘 못해도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정해진 날에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직업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사채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셀러리맨들이 고정적으로 수입을 받기 때문에 신용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본이 있으니까 돈을 빌리던 셀러리맨 중에서 이거 굉장히 돈 놓고 돈 먹기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잡지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사채업을 하느냐 매뉴얼 같은 게 잡지의 특집 기사로 막 나오기 시작해요. 20년대에. 그렇게 해서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을 하기 시작해요. 월급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회사 안에서 대부업을 자기 회사 동료들 대상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잘 되면 독립하거나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제 아마추어 금융인들이 이제 셀러리맨 계층들을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950년대가 되면은 사채가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는 거죠. 1950년대가 되면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서 중공업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상생활이 활기를 띠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공무원들, 셀러리맨들 대상 차체업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자꾸 혁신을 해나가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사람들한테만 빌려주고 이러니까 수익이 안 늘어나잖아요. 빌려줄 계층을 새로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누굴까 막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게 뭐냐면 단지금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금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1955년도에 일본의 주택공사에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대도시 교외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 굉장히 좀 까다로웠어요. 그거 읽어보면 되게 웃겨요. 비교적 높은 문화적 취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일정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 단지를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미적 취향이 있어야 되고 단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최첨단의 그 팬시한 삶의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추어 금융을 하던 사람들이 어디에 빌려주면 내가 장사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그 단지에 있는 사람이면 될 것 같은 거. 전부 신용적으로 검증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추어 금융인들 중에 몇몇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전단지를 돌려요. 뭐라고 돌리냐 하면은 현금 배달이라고 돌려요. 현금을 배달해 드립니다. 정말 돈을 배달하러 가는 거죠. 집으로. 해보니까 난리가 났다라는 거.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은 57년도 언저리부터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도구들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세탁기가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고 냉장고가 생기고 오디오가 생기고 소비재가 폭발적으로 팔리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소비재가 얼마였냐? 당시 그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셀러리맨들의 월급이 한 5만 엔 정도였어요. 그런데 세탁기 한 대 값이 5만 엔이에요. 냉장고도 한 5만 엔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 할부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가전제품이 일본의 내수시장을 엄청나게 성장시키는데 그 요인으로 세 가지를 꼽아요. 하나는 할부 판매, 또 하나는 가격 하락 효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데몬스트레이션 효과. 옆집에 세탁기 생겼더라? 옆집에 뭐 냉장고 생겼더라? 그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전자제품들이 우후죽순처럼 뭐 토스터, 뭐 그 전기포트, 전자밥솥 이런 게 줄줄이 땅콩으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발수금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지금융이라고 하는 게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젠더적인 요인이에요. 보통 일본을 연구하는 사회학에서는 전후가족체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전후가족체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일단은 이성의 부부를 기초로 해서 아이가 평균 2명, 여기서 남편이 돈을 벌고 여성이 관리하는 이 모델을 전후가족체제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다른 국가들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보면은 사실 여성이 가계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유독 일본에서는 굉장히 도드러진 사회였어요. 이런 체제 안에서 젠더 모럴이 생긴다라는 성 역할에 대한 모럴, 남성으로서의 모럴은 밖에 나가서 무조건 돈을 벌어와야 된다. 여성 같은 경우는 살림을 알뜰하고 계획적으로 꾸린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세탁기를 사고 이런 거는 전부 여성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상대의 금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굉장히 획기적이냐 하면은 47년도에 일본에서 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여성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은 없어진 말이지만 당시의 일본 민법 안에는 여성이 준금치산자 로 취급되고 있었죠. 그래서 결혼을 한 여성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혹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은 아버지의 동의 없이 경제활동을 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근데 47년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그 조항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대부업자들이 여성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성의 명의로. 그렇게 해서 이 단지금융이 가능해졌던 거죠. 단지금융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일상생활의 물리적 혁명, 그 다음에 젠더규범, 그리고 가부장제의 변화, 이 요소들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는 거죠. 단지금융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이 사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그게 누굴까? 우선 단지금융을 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마추어 금융을 패전 전에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폭력 조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진짜 영세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동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돈놀이를 하다가 회사를 나와서 돈을 빌려주는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단지금융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은 무슨 뭐 추심을 되게 열심히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초창기 사채업자들 무슨 사훈이 있어요. 사훈. 인간의 얼굴로 한 사채. 뭐 이런 그 슬로건을 내걸고 회사를 해요. 진짜로.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못 받은 돈을 받을까를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창기에 단지 금융을 했던 대부업자들은 무슨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동산업으로 이제 뛰어드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폭력적이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단지에서 신용이 클리어 됐다고 하더라도 주부가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채업은 한계가 있었어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한 단지에 모든 사람들이 세탁기까지 사고 나면 더 이상 돈을 안 빌리는 거예요. 사채업자들은 시쳇말로 빨아먹을 건 다 빨아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서서히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를 이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채업자들이 다시 셀러리맨으로 옮겨가요. 그때까지 셀러리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기에 신용은 괜찮은 사람들인데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돈을 필요로 할까? 그렇잖아요. 셀러리맨이라는 사람들이 젠더규범 안에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 번 돈을 전부 집에다 갖다 주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할까? 그래서 단지금융 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 보니까 요새 술도 굉장히 많이 마시고 술 마실 때 외상도 많이 지고 그러던데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 회사원들이 외식 하는 거는 한 달 단위로 돈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달아놓고 한 달마다 정산을 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돈 빌려드립니다. 창구를 하나 만들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가게에서는 현금을 내면은 월말에 받는 것보다 싸게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은 아까 말씀했던 단지금융하고 용처가 달라요. 거의 100% 유흥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골프가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였고 경마, 경륜, 도박, 마자, 그리고 술 마시기,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이 셀러리맨들이 밤에 돈을 쓰는 게 엄청나게 말하자면 큰 시장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금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박을 하거나
노는데 돈을 빌려주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는 도박하다가 돈 날리고 패가망신하는 거. 그런데 일본의 사락게임은 기본적으로 그런 노는데 돈을 빌려주면서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게 되는 신기한 현상인 거죠. 왜 그랬을까? 고도 경제성장에서 형성되는 일본의 독특한 회사 문화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인사고과를 반영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한국도. 퍼포먼스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시쳇말로 이제 능력주의화가 되어 있는데 1960년대 고도성장기의 일본만 하더라도 인사고과를 잘 받으려면 일만 잘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가오가 중요한 거예요. 회식은 무조건 가야 되고 회식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사하고 주말에 골프 치러 간다.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전후 가족 체제에서는 보통 남편이 용돈을 받아 쓰는 체제예요. 남자의 가정 내에서의 지위가 약했다는 뜻이 아니라 역할 분담과 젠더 규범이 굉장히 비교적 명확하게 이렇게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용돈을 넘어서는 어떤 돈을 요구하는 것은 그 젠더 규범상에서는 남자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인 거예요. 가오가 떨어지는 거죠, 집에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뭘 하냐? 사채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채는 굉장히 막 몰려서 막 쓰는 그런 사채가 아니라 아 오늘 부하들하고 먹어야 되는데 월말에 내가 쏜 거를 결제하면 4만 원인데 지금 내면은 만 원이 싸고 근데 사채는 7천 원만 갚으면 돼. 이런 계산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상에 따른 그 돈보다 사채업의 이자가 조금만 낮으면 되는 거였어요. 신용카드 느낌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사채업자들이 시장을 이제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식을 이제 모색하게 되는데 셀러리맨들이 당시에 일본의 어떤 노동인구 안에서 서서히 이제 50%를 넘어설 때였고 일본은 60년대부터 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멈춘 적이 없어요. 월급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안정적인 신용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눈앞에 이만큼 있었고 이 사람들이 현금에 대한 수요를 이만큼 가지고 있었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셀러리맨 금융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덩치를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채업자들이 결정적인 하나의 덩치를 맞이하게 돼요. 석유 파동.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엔이 비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율 문제하고 석유 파동으로 일본 경제가 일시적으로 패닉에 빠질 때 이때 경제 성장 자체가 잠시 멈추는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채업자들이 새로운 살아갈 길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기가 1970년대 초반에 이제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나 본격적으로 좋은 말로 하면 서민금융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리스크가 큰 대출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폭력 조직하고 이제 연루가 되고 뭐 사람을 막 이렇게 막 몰아세우고 협박도 하고 가족을 파괴하고 사람의 생을 망치는 사실은 굉장히 말하자면은 혹독한 추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채업자들의 어떤 이미지 그게 처음 생기기 시작하는 바로 이때예요.